저는 acceptance 테스트입니다. 쇼핑 카트. 요 내용인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향후죠. 향후 진행할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간단 요약을 하고 본문 책에 있는 내용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진행할 테스트, 물론 올해 작성할 코드랑 연동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5천만 고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 쇼핑몰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이커머스라고 할게요. 이커머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고객을 일단 5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죠. 한국 인구 5천만 명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 5천만 인구가 또한 동시에 사업자라고도 상징을 해보죠. 5천만 사업자. 인구 각자 그러니까 뭐두 살짜리 꼬마도 사업자, 세 살짜리도 사업자, 나이가 90이나 100살 된 사람들도 다 사업자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합니다. 사업자로 상징.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동 로그인 이 기능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이 상당히 지금 좋아요. 왜 좋으냐니까 피닉스에서 요 보통 이제 로그인은 오센티케이션 과정을 거치죠. 오센티케이션 하고 다음에 뭐 세션 하고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쿠키? 쿠키. 쿠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로그인과 관련된 제반 기술들, 로그인 관련된 것들이 또 크립토 알고리즘이라고 그럴까요? 알고리즘 있고 우리가 뭐 JSON 웹 토큰이라든가 JWT라고 같은 표현을 합니다. 등등등 이러한 기술들, 일련의 기술들, 퍼블릭 키,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 이런 조합이죠. 기 조합 등등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로그인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피닉스는 지금 버전이 1.5.9죠. 1.5.9인데 이걸 아마 이달 정도, 이달이나 다음 달에 1.6이 되면서 이러한 로그인 기능을 피닉스 내부에 통합을 합니다. 부터 일체의 로그인 관련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피닉스에 통합.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별도의 어떤 로그인 프로세서, 암호화 메커니즘, 인증 프로세스를 코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정말 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닉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로그인 관련 기술, 그죠? 로그인 관련 프로세스를 그냥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것도 우리 학습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 로그인, 피닉스의 자동 로그인이죠. 피닉스 자동 로그인 해서 로그인 하면은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모든 개인 단체 사업자 등에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생성 및 제공하는 거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밸런스 시트 이것을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라고 그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뭐 등등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구성을 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와 지분표 등등을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5천만 명을 사업자로 상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자신이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별도의 사업자 등록 과정이 필요 없이 지금의 기존처럼 기존의 사업자 등록 뭐 세무서에 사는 거잖아요. 세무서 과정 없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뭐 발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정 없이 누구나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고 그 결과가 그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결국 이것이 뭘 산출하느냐니까 이른바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산출. 따라서 5천만 명 개개인이 각자 신용등급을 갖도록 그렇게 구성한 고객으로서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신용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달라요. 고객으로서의 신용과 그리고 사업자로서의 신용은 서로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합쳐보자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요 3번 항목을 보시면은 이 상품의 판매와 등록을 이제 재무제표의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코드를 구성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코딩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을 겁니다. 뭐 별도로 새로 추가적으로 코딩할 내용은 없어요. 이미 코딩된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니까 재무지표 Financial Index라는 게 나와요. Financial Index 인덱스가 나오는데 이 파이낸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자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현금 회전율이라든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각종 금융 지표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걸 이제 시산표라는 데다 적고 트라이얼 시트라고 표현해요. 다음에 이것을 손익 계산서라는 데다 적어요. 계산서.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데다 적습니다. 대조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뭐 지분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또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금 흐름표. 뭐 이런 식으로 흐름표. 이런 일련의 장부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강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추가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하시면 이 전체의 과정들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라고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걸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CFS가 되겠죠. 그죠? 요게 뭐냐니까 바로 이 현금 흐름표가 은행 계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은행. 그러니까 이게 표준은행이에요. 표준은행을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일부 항목, 그죠? 재무제표에서 일부 항목을 현금성 자산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현금성 자산 계정, 이걸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아니죠? 캐시 앤 이퀴벌런트라고 표현합니다. 요 계정이에요. 요 계정이 바로 은행 계정이 되죠. 표준은행 계정. 별도의 은행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이 시스템을 구성하면은 은행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따지면 비유하자면은 일종의 초대형 쿠팡 같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5천만 인구가 다 자기의 은행 계정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초대형 카카오뱅크가 되는 셈이 되겠죠.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을 합치게 되면 초대형 쿠팡과 초대형 카카오뱅크의 혼종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혼종. 끔찍한 혼종이 될지 아니면 정말 화려한 혼종이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왜냐니까 이 코드를 이미 다 구성을 해놓은 게 다 있어요. 지난 여름에 다 이것들을 다 코드로 짜서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바로 이번 다음 에피소드부터 이러한 테스트,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 다루는 내용이 나머지 이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뭐 부언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초대형 쿠팡도 만들어 보고 초대형 카카오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결합체가 되는데 이걸 사업화를 할 것인가?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을 할 것인지 혹은 뭐 쿠팡 같은 것을 만들 것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쿠팡과의 비교 그리고 카뱅과의 비교납니다. 이 성능 비교
비교를 해요. 이 성능 비교.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 연구 과제 같은 거 할 때에도 보통 그런 이제 성능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 쿠팡과의 비교할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있죠.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뭐 판매 수수료,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4%에서 11% 사이입니다. 11%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반으로 낮춰서 2%에서 예를 들어서 5.5% 사이로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판매 수수료라든가 또 사이트 관리의 용이성, 상품 등록, 그리고 응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트 응답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도 보고, 그리고 시스템 자원을 얼마나 소모하는지, 자원 소비, 그러니까 고객 1인당입니다. 고객 1인당 시스템 자원의 소비량이라든가 등등등등 이 항목을 100개 정도 뽑습니다. 100개 항목을 뽑아서 각각의 항목을 쿠팡과 우리가 코딩하는 이 시스템 가칭 곱팡이라고 합시다. 곱팡. 그래서 곱팡. 곱팡은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로 창구가 곱팡이에요. 이제 곱팡과 각 항목을 비교. 항목을 비교해서 모든 항목에서 100개 항목이면 100개 항목 모두에서 곱팡이 좀 더 우수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위를 찾게 된다면 이건 이제 절대적 우위가 되겠죠. 절대적 우위. 그죠? 마찬가지 카벤과의 비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교.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 모듈. 그죠? 보안 모듈의 안정성. 라든가 응답성이라든가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 그런 걸 폴트 토러런스라고 그러죠. 폴트 토러런스. 실제로 한번 그 억지로 한번 다운 시켜 보는 거예요. 다운 시켜서 얼마나 빨리 신속히 회복하는가. 그죠? 리커버리 스피드. 등등. 이런 것도 항목을 한 100개 정도로 뽑습니다. 100개 항목을 뽑아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걸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이라 합시다. 표준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위를 보이는 우위를 확보하는 이거 이제 이것도 절대적 우위가 되죠. 그죠? 100개 항목 중에서 뭐 60개 정도가 표준은행이 더 낫고 한 40개 항목은 뒤처진다. 그러면 상대적 우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0개 항목을 비교를 했는데 100개 항목이 모두 다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이 더 낫다. 그러면 절대적 우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쿠팡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 우위의 시스템 그리고 카벤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 우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이 코드 이번 진행하는 코딩의 목표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화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부분만 오직 기술적 완성도만 고려해서 진행을